오빠, 학교에 함께 가자요. 응, 그래. 학교에 같이 가자. 하나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은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어 함께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럿이 한데 어울립니다. 서로 한꺼번에 또는 서로 함께, 이것이 단어 가치가 가지고 있는 뜻의 하나입니다. 여럿이 한데 어울려, 서로 한꺼번에 또는 서로 함께. 예, 이렇게 두 단어가 서로 비슷한 뜻으로 쓰일 때는 하나의 행동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옷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단어 함께는 여럿이 한데 어울려, 이렇게 하나의 뜻만 가지지만 단어 가치는 서로 한꺼번에 또는 서로 함께, 이런 뜻 외에 비슷하게 또는 처럼, 그리고 바로 그대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입니다. 수종같이 깨끗한 마음, 다 아는 바같이 책은 말없는 스승이다. 우리 모두 단어 함께와 가치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알고 정확히 가려 씁시다.